안녕하세요, 여러분들. NC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JLPT 일본어 능력 시험 N3를 딸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N3를 따기 전에 알았던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와타시와 나니나니 데스. 저는 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요 정도밖에 알지 못했어요. 진짜 여행 가서 쓰는 일본어? 이쿠라 데스까? 얼마인가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N1까지 따고 일본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N3를 따기 위해서 제가 먼저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 구독자 수가 없으니 없어요. 지금 20명인데. 아무튼 광고 아니고 제가 또 들고 왔거든요. 여기 일본에 공부를 하려고. 들고 와놓고 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있지만 일단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샀던 책은 요거입니다. 한 권으로 끝내기.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이고요. 부카가 N5부터 N1까지 다 들어있는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펼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 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첫 페이지, M5. 이제 거꾸로 돼서 좀 보기 힘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M5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펼쳐서 책을 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딱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제일 위에가 아키, 가을, 아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먼저 한자랑 뜻을 보고 일본어 히라가나 단어를 외웁니다. 아, 이 한자는 가을이구나. 그래서 아키구나. 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라가나를 가리고 한자랑 한글만 보면서 이거를 읽을 수 있나, 없나? 라는 것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라가나랑 한글을 둘다 가리고 한자만 보면서 이거를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발음을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반대로 한자를 가리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도 한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라가나만 보고 뜻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자는 가리지 않고 먼저 히라가나를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히라가나랑 한글을 다 가리면서 한 페이지씩 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 공부를 했습니다. 1일차부터 31일차까지 어느 페이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하셔도 좋고, 시간이 좀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2일차 분을 다한 번에 하셔도 좋고.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똑같은 한 권으로 끝내기 책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일본어 전용 시험, 일본어 능력 시험을 이제 토대로 한 능력 시험, 이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N3부터 사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N1 같은 경우에는 펼쳐보면 제가, 자, 보자, 보자. 거의 풀지 않았어요. 여기가 풀려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용이 있고, 다 끝난 거를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치려고 했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친거 보여야 돼.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 풀지도 않고. 아무튼, 이거를 사가지고, 이제 목표를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풀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가 아니라 진짜로 이 책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저두 개의 책을 사용해서 공부를 진행했었고 모르는 부분은 계속 제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 반복 또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N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그 한자 위에 히라가나가 적힌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한자를 잘 몰라도 히라가나를 보고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었다라는 약간 제대로 된 공부 방식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따기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아 이거 한자는 몰라도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이제 문맥상으로도 대충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로도 약간은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말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애니메이션 혹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둘 중에 아무거나 보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상적인 일상물을 보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관이라든지, 뭐 마법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는 살짝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추천드리고 싶은 애니메이션은 먼저 이제 논논비올이라는 어린 학생들이 이제 시골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그린 만화인데요. 그냥 이제 힐링물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딱히 특이할 점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고요. 또 다른 거 하나로 추천드린다면 이제 조금 로맨스로 가게 되는데 이제 아오하라이드라든지 너에게 닿기를 정도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본어 버전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그냥 보시기만 하면 늘 수는 있지만 느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각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그 대사를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와 그 문장에 1대1 매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이 문장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특히 일본어는 문장 순서가 문법이 같기 때문에 더 알기가 쉽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와타시와 고항우 다베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타시와 나는 고항 밥을 다베타 먹었다라고 이렇게 1대1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알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은는 이가 라는 말이 일본어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 제가 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역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혹은 전화 일본어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는 N3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회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회화를 함으로써 그 단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귀로 직접 익히면 그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그거를 직접 말하고 다시 듣는 과정에서부터 더잘 익혀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 하셔도 일본인들과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어플로 한번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이제 일본인이나 한국인 둘 중에 더 편한 언어로 말을 하게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일본인이 한국어를 너무 잘해. 뭐 한국어만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돼요. 그게 더 편하고 대화하는 데 편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기는 계속 일본어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어만입니다. 그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한국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저 자신은 일본어로 계속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살짝 어렵다, 힘들다, 무슨 단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할 때는 이제 한국어로도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 한번 기억을 해놨다가 그 전화가 끝나고 난 후에 내가 무슨 단어를 몰랐지? 뭐할때 말이 막혔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그 부분을 못했지라는 부분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번역기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화에
좀그 단어, 그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어느샌가 일본어가 많이 늘어있는 당신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일본어를 거의 한 3개월 정도 공부해서 N3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빠이!